다 이랬을 때 그러면 금천구가 그래도 가격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금천구가 과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좋을까요? 미래가 어떨까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려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변화 포인트가 뭐예요? 우선 금천구의 변화 포인트는 세 가지 있는데요.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금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주였죠. 근데 금천구는 정비보다 그냥 개발 사업이에요. 그냥 개발. 개발 사업과 플러스 교통 사업이 주다라고 봐야 돼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교통을 좀 봐야죠. 네네네. 어찌됐든 수도권 하면 교통을 교통이죠. 빼놓고 뺄 수 없으니까. 뭐 여기 보이시는 아 이게 좀 바로 보이시죠. 신안산선. 신안산선은 여의도까지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이 여의도에서 어디까지 정확히 가냐 하면 안산 한양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타서 여기까지 원래 연정이 됐어요. 우리 여기가 송산 원시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명칭을 뭐 국제 테마파크역으로 바꾼다고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광명에서.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연결되는 목감, 시흥에 있는 시흥 신천부터는 이 서해안선 아시죠? 서해안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좀 추가로 만들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의도에서 이제 안양까지 간다. 근데 이 의미가 교통에 있어서 교통도 교통 나름이지만 의미가 뭐가 크냐면 이 교통을 타고 밑에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의도 하면 일자리죠. 뭐 국회에서 나눔부터 해서 방송국부터 해서 진짜 네, 굵직굵직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여의도를 간다는 게 좀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서해선보다는 신안산선을 좀 더 좋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좀 지금 있다는 거 보면 되시고요. 그 와중에 여기 어디로 생기냐 좀 포인트를 찾아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밑에서부터 본다면 네. 석수역에 1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남서울 이스테이트 옆에 앞에 있던 홈플러스 앞에 있는 여기서 그렇죠. 사거리에 네, 아주 좋죠. 네. 여기 아마 두 군데 다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좀만 올라가면 이 사거리에 또 여기 생깁니다. 플러스 약간 아래쪽인가요? 그렇죠. 네. 여기 또 여기 생깁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롯데캐슬 입장에서 한 여기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예. 아, 그래도 어쨌든 여기 앞에 여기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2호선까지 연결돼요. 이게 여의도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2호선을 타고 강남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좋죠.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026년까지 네네. 예.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참 공상 중이라 나름 이거는 뭐 지금 발표 난 게 아니고 발표 한참 더 해놨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좀 미래 측면에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 측면에서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통을 떠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개발. 여기는 개발 사업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에 좀 하는데요. 개발 사업이 지금 어디에 제대로 있냐면 클릭해보면 자 보이시죠? 여기 딱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가 개발 사업으로 어찌됐든 계속 앞으로 천지개벽을 할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여기에 이게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되잖아요. 네. 여기가 육군 도화부대가 예전에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7년도에 육군 도화부대가 아마 10년에 이전을 해서 사업을 좀 해가지고 17년에 이게 준공했어요. 네네네. 15년에 분양을 해서. 근데 여기 자체가 좀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아시죠? LCT 이영복 씨가 있었던 것처럼 네네네네. 여기에도 그 롯데 지금 롯데건설의 시행사인 겨인 제이든 홀딩스라는 네네. 회사 실소유주 거의 아들분하고 네. 소유주인데요. 네. 거기하고 이거 여기를 타가지고 좀 다 네. 이걸 올린 거예요. 그랬을 때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게 땅 자체가 군부대 땅이었는데 군부대 땅 이전에는 삼양사 건설의 땅 아니 삼양사 기업의 땅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삼양사가 그냥 국토부한테 그냥 준 거죠. 그랬을 때 국토부가 이제 다시 이 부지를 이제 이전했을 때 다시 1순위로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삼양사에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삼양사에서 줬는데 삼양사가 바로 그 홀딩스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신기하게 뭔가 있지. 네. 거의 한 3,400억 주고 샀는데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홀딩스 자체가 설립이 언제 되냐면 이 팔았을 때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팔았어요. 근데 홀딩스 그 설립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이에요. 그거 알고 싶나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그래서 회사에 설립도 안 된 회사에 그쵸. 지금 넘겼다는 개념이 돼서 국방부하고 막 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삼양사하고 홀딩스하고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있지 않았겠냐. 아직까지 그게 좀 안 풀리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 단지가 좀 형성됐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개발 사업이 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아파트하고 금천 구청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면서 공원도 생겼고 초등학교도 생겼고 경찰서도 있는데 경찰서를 또 옮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지가 이영복 씨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냥 못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이전 부지를 예전부터 굉장히 금천구에서 국회의원분 뭐 시의원분 할 거 없이 이거의 사업을 매번 공약으로 밀어왔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진정이 안 됐는데 네. 갑자기 바람같이 이영복 씨가 나타나면서 뭐 엄청 20년 동안 정치인분들이 못하는 걸 한 1, 2년 만에 그냥 확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나중에 이거 실시간 검색어에 이영복 씨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좀 개발이 됐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히스토리를 저희가 알려드린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 거 볼게. 이제 위에 보면 이제 부대니까요. 또 부대 또 있어요. 여기는 공군 부대 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공군 군부대를 뭐 금천구에서 지금 구청장으로 있는 분이 아주 일을 잘 하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가지고 복합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분이 있는 군 부대가 전부 이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까지 확정된 게 기존의 일부 몇 개를 사용하고 나머지만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반쪽 사업이 돼버렸어요. 의외로 좋다. 이 금천구에 계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천지개벽이 되기 바라겠거든요. 네네. 어쨌든 가장 좋은 중심부에 군부대가 이게 원래가 예전 생각해봐도 이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가장 좋은 입지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안타까워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약간 반쪽짜리 사업이 아직까지는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아쉬운 측면이지만 어찌됐든 개발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만 끝나면 제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 큰 얘기를 또 안 할 건데 한 가지 더 있죠. 여기는 대한 전선 부지였어요. 이게 크게 두 덩어리였는데요. 네네. 이거를 큰 히스테리를 말하면 시간 오를 것 같아요. 여기를 누가 있었냐면 결론은 부영이 샀습니다. 근데 부영이 여기에 원래는 대형 종합병원을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안 됐어요. 왜냐면 부영건설이라는 게 건설 위주니까 병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뭐 대학교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 종합 병원이 씁니다. 부영 이름으로. 승인 났더라고요. 예,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뭐 병상이 800동에 네. 뭐 의학이 뭐 20개, 25학과에 한 방에 막 이것까지 해가지고 너무 좋은 다 여기까지가 여기에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지까지 이게 승인 받으면서 이게 앞에 공공주택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 자체도 보면 여기 사거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체도 여기 부지 자체도 운전면허 장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여기가 이영복 씨 힘으로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네. 여기도 털바꿈이 돼서 여기가 지금 뭐 M타워 직사광선과 네. 기둥이 엄청 크게 있고요. 그냥 네. 이렇게 좀 형성이 돼서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이제는 그래도 진척이 확실히 눈에 보여요. 아까 군부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확실히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개발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나가면 금천구의 3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기 금천구 역세권 개발계획 복합계획이에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일부는 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진척이 좀 없어요. 여기 출입구 보이시죠? 네네. 하나 있어요. 수도권에서 출입구 하나 있는 역세권은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이 고가를 갈 수 있는데, 이 고가를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막 철조망 같은 게 쳐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드라마에서 찍는 거.
그런 것처럼 굉장히 나고 됐고 또 저유소라고 하나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주유소인데 일반 주유소가 아니고 이 군부대가 사용했던 주유소예요. 엄청 큰. 그래서 여기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같이 어찌됐든 좀 복합으로 해가지고 좀 잘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되면 무조건 감사. 잘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시화가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자 봐요.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신안산선이 쓰면서 이 공동주택이 이 정도가 규모가 들어오면 1000세대, 1500세대 이상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정도 규모면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엄청 바뀌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1000세대 들어오면 3 곱하기 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한 가구당 한 3인 네. 가구면 되니까 그럼 3000세대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여기가 여기도 거의 3000세대 넘게 발전하는 것처럼 여기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쪽 부분을 해서 굉장히 변화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들어오지 나름 이게 좀 그 시끄럽긴 하지만 안양천 보이지 역세권 개발되지 복합으로 그 다음에 앞에 뭐 구청 있지 그리고 여기 두 개나 있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금천구는 금천구청역 앞에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 그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 롯데캐슬까지 해서 이 네모난 박스를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개발 사업은 여기에 중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비 사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정비 사업이 또 여기예요. 그렇죠.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 위치가 기가 막히죠. 정말 좋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는 이미 설명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 역세권에 뭐 개발되고 깨끗해지는데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맞나요? 예, 사업시행까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굉장히 지금 높게 좀 나오고 있긴 해요. 1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0억이라. 이게 10억에 네. 지금 대략 뭐 한 사업시행인가 받았기 때문에 간평 뭐 좀 따지고 하면 아직 정확한 간평은 안 됐겠지만 공시가를 가면 한 6, 7억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약간 호가이긴 해요. 뭐 한 9억 5천 정도의 원래 정도 가격인데 이게 이 정도 가격 될 수 있는 건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이 때문에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쯤 되고 한 조합 분양가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변 시세 뭐 7, 80% 때린다고 하면 한 8, 9억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이게 원가 자체가 벌써 한 13억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33만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13억에 지금 사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벌써부터 지금 수준. 다만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라 우리가 아시겠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비인가 정비금이 지정되고 나면 그렇죠. 투기과열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전매가 이제 제한되죠. 일부 몇 개 그 허용되는 것들이 있죠. 뭐 5년 거주하고 10년, 뭐 10년 뭐 보유하고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족했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 있거나 뭐 해외에 뭐 나갔을 때 그런 거 파는 이런 물건들만 충족하면 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지금 가격도 적정한데. 누구의 보기에는 비싸 보일 수도 있고 싸 보일 수도 하지만 이 미래 가치까지 보면 저는 좋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이 남설 무지개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이 공동주택의 가격도 결정될 거다. 야 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뒤에 있는 가격도 당연히 뭐 규제가 걸려서 처음에 낮아지겠지만 어찌됐든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할 때까지 가격이 다 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한다고 하면 거의 뭐 가격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가 가격이 안 올라가길 바라야죠.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신안산선이 여기에 쓰고요. 역세권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앞에 여기 좀만 가면 공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초등학교가 여기 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깝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천구를 앞으로 이끌 여성들이 3대장들이 될 거예요. 3대장. 예.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안정적이면서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네네. 확실히 좀 윤곽이 보이는 게 남서울 럭키. 맞아요. 그 예. 둘러싸여 이게 1차 안전지대까지만 받았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아직 뭘 좀 갈 길이 많이 남았죠. 재건축은 안전 진단 받는 게 진짜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도봉구에 있는 도봉 그 삼함이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 이후에 받은 단지들이고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이것도 지금 시세를 보면
21평 같은 경우가 이제 주도 단지거든요. 한 7억 6천 정도 해요. 복도식 아파트가 한 3,500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정비 있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할 때까지는 매수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은 복도식이라 좀 안 좋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언덕에다 이게 좀 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가 실거주 측면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몸테크를 해야 되는 곳이죠. 몸테크를 좀 해야 하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번 이제 정비군 지존하고 나면 밭을 못 쉽게 거래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7억 6천 정도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번동 이런 것도 다 8억 정도 그러니까, 7억 6천 했잖아요. 그거 찾고 있었어. 네, 그래서 그런 곳들과 똑같이 가격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 이게 좀만 시간이 되면 여기에 훈풍을 분명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학병원까지 생기고 여기도 또 앞에 보시면 기아자동차가 있고 하니까 나름 그리고 또 홈플러스도 있어서 충분히 이게 나름 이 길망만 정비만 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좋은 것은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학군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몸테크하기가 좀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여기죠. 대도주택하고 현대빌라. 여기도 지금 대도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호건설 시공사까지 소규모로 좀 선정은 되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예정지인데 이곳들도 재건축 이슈를 좀 지금 받는 곳들이에요. 그 중에 여기를 왜 제가 말하냐면 아까 개발사업 중에 두 가지 뺀 곳이 있는데요. 어떤 곳을 뺐냐면 시흥유통산업단지를 뺐어요. 네네네. 왜냐면 여기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18년도에 이 큰 대단지가 주거,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물류 그래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높이 올라올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중공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어버렸습니다. 높게 있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풍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여기에 지금 가로정비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원래는 재건축 촉진지구를 금천구도 있었습니다. 어디 쪽에 있었어요? 이쪽을 통해서 다 촉진지구였어요, 원래. 근데. 다 해제가 됐나? 다 해제가 됐어요. 왜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 네. 딱 보면, 여기가 전반적으로 사실 개발하려면 여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여기를 왜 못하냐면, 여기가 노후도를 떠나서 상가주택으로 빼곡히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우리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화합 마취가 얼마나 엄청 힘들죠. 이 상가주택들도 엄청 많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기대는 되지만 안 되죠.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서 가산에서 거주하는 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먹고 쓰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소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될 수가 예를 들어 가게 장사 잘 되는데 가게 나가라면 어때요? 커피숍하고 음식당 하는데 머리띠 둘러야지. 아 그렇지. 그리고 뭐 그 도로에 누워야지. 제 말해서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금천구는 이 금천구청역을 기준으로 많이 살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만약에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 분위기 자체가 통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면적 자체가 거의 약간 칼 모양 같잖아요. 그쵸.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칼 모양 같이 있는 지역이 다 좋아진다. 이쪽을 무조건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좀 서브로 말하면 여기도 원래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돼 있다가 지구 단위로 바꿔놨어요. 지구 단위로 해서 석수역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곳이거든요. 네네. 여기 아까 말했던 철제 상가잖아요. 네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다만 이제 역세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점이 있죠. 네네. 근데 다만 뭐 상권 인프라나 좀 단절된 뭐 이런 있죠. 좀 있어 네.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가격들이 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 받을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도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또 노비님이 정말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준비하셨는데 많이 뺐어, 이것도. 그죠? 네, 뭐 제가 봤을 때 네. 오늘 얘기를 하면 아마 네. 여러분들하고. 3박 4일 해야 돼. 뭐 3박 4일 얘기해서 이 그 과정부터 히스토리까지 제가. 저희 편집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네. 또 이게 길어지면 네, 또 그쵸. 듣는 분들도 그러고 핵심만 좀 얘기를 해드려서 오늘 좀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약간의 우리 영상들이 또 편집되기도 하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없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부분만 말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저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핵심되는 부분만 좀 얘기를 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천구를 생각했을 때는 우선 금천 구천역이 메인이고 메인이다.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는 또 두 번째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꼭 금천구를 아파트로 접근해야 하냐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또 포인트인데요. 또. 포인트 한 가지 네. 또 포인트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까 그쵸. 제가 말하겠지만 이 정비 사업이 잘 안 되는 곳들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신안산선이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말하지만 일자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쵸. 임대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곳은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네. 주택으로 네. 하더라도 조금은 그쵸.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곳들이에요. 충분하죠. 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임대 수익도 잘 나오겠다. 약간의 신안산선 하면서 좀 오를 수도 있겠다. 그쵸. 그리고 혹시 그 옆에 뭐 가로주택 정비라도 하나 걸리면 그게 또 시세의 영향을 또 받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곳에 만약에 금천구를 공략한다면 뭐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빌라 연립 이런 것들을 어설픈데 막 외곽 경기도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곳에 하는 게 훨씬 좋다. 이점이 크다라고 해서 오늘 금천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또 노비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신 것 같죠? 구독자분들? 네, 도움이 되셨을 네. 거라고 보고요. 구대님도 오늘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저는 항상 지역 분석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이면서 애청자입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네. 이번에는 이제 금천구를 했고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관악구. 뭐 관악구를 할 때는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관악구는 제가 아닌 그 누군가가 지금 네.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네. 새로운 분이 관악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